늦가을과 초겨울 사이에서 날이 갈수록 쌀쌀해지고 있습니다. 오늘 아침 기온은 3도, 낮 기온은 17도로 어제에 비해 2도가량 낮겠는데요. 포근한 옷차림은 물론 면역력 관리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. 내일 낮부터는 찬 공기가 몰려오면서 금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. 낮 기온도 내일은 12도, 모레는 9도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.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경기 남부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 보이겠고요. 한낮에는 화성 16도, 수원 17도로 어제보다 더 쌀쌀하겠습니다.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면서 요즘 아침 저녁으로 안개도 짙게 끼는데요. 사고 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요즘 제철을 맞은 홍시 많이 드실 텐데요. 홍시는 몸의 저항력을 높여 감기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. 또 에너지가 부족해진 몸속에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소화를 돕는 것은 물론 숙취 해소에도 좋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.